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도 이제 2월은 좀 다른 시장이 펼쳐질 것인지 다음 주에 저희가 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등할 거 좀 예상하셨나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컬러 자체가 개별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장세보다는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관리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는 다음 주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미국 증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죠. FOMC 결과 발표가 되었고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뭐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혹은 메타, 아마존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관련했을 때 지금 거기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주도 굉장히 강한 흐름세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혹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네. 최근 저PBR 관련 종목군들 특히 금융주, 자동차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긴 한데 오늘 장시를 보니까 이런 수급의 쏠림이 조금씩 분산이 될 가능성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코스닥 쪽에서 눌려있던 종목군들에서도 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분산이 나와주고 있어서 넥카오도 좀 상승세가 나와준 것을 보면 지금 저 PBR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보다는 좀 주가의 위치는 바닥에 있으나 실적이 지금 잘 나올 것 같은 종목군들 혹은 앞으로 실적이 더 성장을 할 것 같고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군들 쪽에 순환매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쵸. 이럴 건 왜 팔았나 싶긴 한데 네.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고용 그 3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10년물 금리가 3.8까지 하락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꺾인 부분, 5월 같은 경우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근데 아직 주가가 안 간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다음 타순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뭐 전반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뻔한 이야기인데 자동차 섹터는 우리가 계속 봐야 한다.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현대차, 기아만큼 가치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종목이 이렇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그렇죠. 작년에 안 갔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그동안 우려를 했던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재작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 계속 분기마다 계속 깨부시면서 올라왔죠. 하지만 네. 주가도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특히 기아 같은 경우 오늘 12%나 올랐습니다. 네. 기아가 이렇게까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그거에 맞춰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의 큰 상승세가 나와줬다는 점. 물론 장중에 약간의 밀림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아오르면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완성차를 보게 됐을 때 뭐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저평가는 맞아요. 저평가는 네. 맞은데 지금 당장 현대차, 기아 여기서 좀 담아봐도 좋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을 때는
약간 다소 부담스러운 라인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 이런 흐름들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 완성차 기업이 승승장구라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가 아닐까. 오늘 네. 증시에서 보면 서현이화가 굉장히 큰 불을 뿜었습니다. 그쵸. 서현이화 같은 경우도 거의 24%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그렇게까지 큰 상승세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네. 원래 기존 통상적인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 약 1%, 2% 올랐을 때 자동차 부품주는 한 약 5% 정도에서 6% 정도 오릅니다. 그쵸. 아무래도 부품주 자체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좀 반대가 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앞서 전망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바닥권 있는 쪽에 수급이 네.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서현이화를 비롯해서 자동차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라인대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아직 가지 않은, 시작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들을 골라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굉장히 뜬금없긴 한데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요? 네. 네, 그 여행 섹터이긴 한데 관련했을 때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행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행업종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였는데 네. 이제 슬슬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도 23년 영업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관련했을 때 ASP라든지 손객수 자체가 큰 폭의 상승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 연휴 기간에 뭐 저는 집에 있지만 다른 분들은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만큼 네. 여행업종 또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투어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점이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20일 넘게 상승 매수가 들어온다는 네. 점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그럼 바라주실까요? 하나투어 매수가 같은 경우는 62,50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2,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라인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로 다음 주 시작은 한번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오늘 김신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